오늘 헬스조선 2024년도 5월 29일자 기사입니다. 똑같이 운동해도 이때 운동하면 살 잘 빠진다. 방법이 뭐길래? 라는 기사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은 필수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서 효과를 최고치로 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적절한 운동 시간대와 전후 스트레칭이 그 대표적인 방법이다. 운동 체중 감량 목표라면 식전 운동이 효과적. 밥 먹기 전에 빈속에 공복에 운동하라는 거죠. 운동 목적에 따라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간대가 있다. 체중 감량이 목적이라면 공복에 운동하는 게 좋다. 식사를 하지 않으면 저혈당 상태인데 이때 운동을 하면 탄수화물로 구성된 혈당을 이용하지 않고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삼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국 글래스고대 연구팀에 따르면 식사 전 운동과 식사 후 운동의 지방 연소량을 비교했더니 식사 전 운동이 식후 운동보다 평균 33%의 지방을 더 태운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33%가 더 태운다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반면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는 식후 운동이 효과적이다. 식사를 한 후면 몸속 탄수화물, 식사로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채워놔야 큰 손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식사를 한 후면 몸속 탄수화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복 상태면 몸속에 탄수화물이 없어 근육의 단백질을 빼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서 큰 손실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운동 2-3시간 전에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사를 하는 게 좋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해. 잠을 푹 자고 나면 살이 쪽 빠지죠.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도 중요하다. 잠을 못 잔 사람이 부심부심 살이 많이 찌죠. 잠이 부족하면 근육이 힘을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육의 연료는 근육 속에 쌓이는 글리코겐이란 다당류인데 잠이 부족하면 당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평소보다 근육 속에 글리코겐이 적게 쌓인다. 실제로 영국 체육회에서 8시간 이상 잔 그룹과 6시간 미만 잔 그룹에 고강도 운동을 시킨 후 들 수 있는 강도를 분석했더니 6시간 미만 잔 그룹이 8시간 이상 잔 그룹보다 모든 운동에서 평소보다 운동 능력이 낮았다고 그래요. 이런 날 평소보다 평소처럼 운동했다가 부상 위험도 올라가 주의해야 한다. 운동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6 내지 8시간 정도 자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5시간보다 덜 잤을 때 9시간 잤을 때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생체 리듬이 어긋나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전후 스트레칭 운동 효율성 높여.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도 운동 효율을 높인다. 운동 전에는 동적인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다. 가벼운 달리기나 팔 벌려 뛰기가 대표적이다. 동적인 스트레칭은 심장 박동수를 높여 근육으로 피가 원활하게 공급되게 도와 운동 효율을 높인다. 몸에 큰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근육이 운동 전 필요 이상으로 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관절과 근육이 본격적인 운동을 대비할 수 있게 부상을 방지한다. 반면에 운동 후에는 제자리에서 하는 정적인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 활동이 가중된 근육 자극을 천천히 줄여 수월한 이완작용을 돕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따뜻한 체온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근육을 풀고 싶은 부위에 폼 롤러를 대고 눕거나 앉은 채 상하 좌우로 10분 정도 문지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랬어요. 아예 건강 코멘트로는 아무리 굶고 적게 먹고 운동을 해도 안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싱겁게 먹고 소식을 하고 하루에 한 끼에서 두 끼 식사를 하고 매일 일어나면 스트레칭을 10분 정도 하면 체중 증가에 걱정을 안 하게 됩니다. 육식을 적당히 하고 너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것 튀김이나 기름진 음식이 살이 찐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채식 위주로 잡곡밥과 치즈 등 유제품들을 하고 생선류, 삭고기류를 먹었을 때 살이 빠지고 머이라든지 깻잎이라든지 이런 섬유질 식품이나 또 잡곡밥, 귀리 같은 것을 먹었을 때 체중이 더 이상 찌지 않고 건강을 유지한 것 같아요. 오늘 헬스조선 2024년도 5월 29일자 기사 똑같이 운동해도 이때 운동하면 살 잘 빠진다. 방법이 뭐길래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건강 코멘트를 했습니다.